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이제 보면 주기 착착 맞아요. 네, 효도는 되니까 좋고요. 예, 예. 네. 특히 우리 출연하는 가수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연을 잘하니까 다 이쁘게 보여요.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 다 마음이 아름답고 착하죠. 착한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네. 누님, 이 방송은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호텔은 틈만 있으면 이 방송을 틀어줘요. 아, 네. 아니 저도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가 보여주더라고. 난 볼 줄을 몰라서 못 봤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모시는 가수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가수야. 네. 멋지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원구 실버악단 전속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늦깎이로 가수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키가 큽니다. 키 큰 뒤에 서글서글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입니다. 복이 많은 가수 최만석. 아, 최만석 씨 모시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넣으세요. 예. 네, 어이구, 어서 오세요. 네. 생긴 것도 아주 잘 생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원주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네. 많이를 제쳐놓고 아주 뵈러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손 한번 잡아봐야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 좀 받겠습니다. 네. 아유, 누님. 이 방송 중에 우리 방송이니까 하는 소리인데 좀 전에 출연했던 가수가 누님 드시라고 또 빵까지 사서 보냈네. 이게 살맛이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옛날엔 빵 한 쪼그도 먹지 못해서 남 팀은 쫄쫄 따라가고 제가 이제 숙대 다닐 때 그 밑에 빵집이 큰 게 있어요. 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친구가 할 수 없이 전원주 들어라. 그럼 빵 한 쪼그도 먹고 이런 맛에 살았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생기네요. 예. 예, 네. 우리 최만석 씨 예. 저희 스튜디오 저쪽에 옮기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나오셨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예. 그때 전원주 누님 보러 왔다네. 고맙습니다. 한강 보러 왔다 그래도 시원찮은데 웃자고 했고요. 오늘 나오셨으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 우선 저기 저 소개부터 우리 전원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네. 나서 저는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네. 첫째로 가슴이 따끈따끈한 남자 네.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남자 오. 최만석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따뜻한 아. 가슴이 따뜻한 남자 인사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가 참된 모습,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11번, 12번씩 나갑니다. 노원구 마이크 가깝게 되고 노원구 행사를 주로. 복지관, 실버카페, 청춘카페 노원구 청춘카페, 실버카페에서 처음으로 본 간첩이죠. 네, 좋은 일을 하시면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기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바쁘게 움직이지만 저희 IWS도 자주 오세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상식이 더뎌가지고 예. 가깝게 있어도 제가 우리 한강 씨가 하고 있는 방송국을 잘 못 왔어요. 잘. 예. 네,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예, 앞으로 저기 전원주 선생님 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오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최만석 씨가 준비한 노래 첫 곡이 문현주의 도련님을 준비했네. 예, 제 노래도 있긴 있는데요. 아. 제 노래가 시원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저 신나는 노래로 오늘 네.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요. 네. 신나는 노래. 도련님을 준비했다네. 예, 남자가 한번 여자 거 한번 불러보려고요. 아, 예. 네. 제 준비해 주세요. 네. 그 이게 도련님이란 노래가 오래전에 이렇게 불렀다는데 이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그 문인주 씨가 리바이벌해서 불렀는데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대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노래를 가끔 즐겨 부릅니다. 네. 예.
저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오늘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문현주 씨가 부른 노래를 오늘 최만석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도련님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는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좀 하나 찍어줘요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향단이도 남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와우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또 남자분이 부르니까 또 그건 맛이 또 나네요. 그래서 마이크 전원주 선생님 오시는데 이 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 왜 그러냐? 네.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하면 안 되나요? 이 말 하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여자가 부르는 예. 거고 또 달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최만석 씨가 이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전에 노래가 좀 맛이 좀 많이 이제 들었다. 이게 세월이 말하는 거죠. 그래. 조금씩 익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익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구만. 그런데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수는 끝이 없어요. 이 목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시니까 예. 우리가 공감이 빨리 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맛을 낼 줄 안다 그럴까? 이제 좀 감칠맛이 들어가니까 노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요. 네네. 오늘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예, 여기 사장님께서 한강 씨가 한강 사장께서 그래서 누가 오냐 했더니 사회로다가 우리 전원주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래서 제가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남자답게 좀 안 생기고 이쁘게 생겼죠? 사나이답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어제 한 가수가 말을 못해 목이 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까이 있는 가수를 차지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천원주 선생님 만나서 제 자랑도 하고 네. 제 자랑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저 태권도 3단이다가요 유도가 3단 레슬링은 단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인생살이가 9단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5단 그런데 우리 천원주 선생님은 인생살이가 10단 도가 넘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정말 맞습니까? 존경합니다. 오 정말이신가? 말하는 건 믿어야 돼요. 난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예. 아, 혹시 저기 활동하실 때 네. 보디가드 때 보디가드 네. 아, 보디가드 자신이 있어요? 제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건 이제 감사합니다. 방송 끝내고 계약 조건에 두세요. 자, 두 번째 곡으로 뭐 묻지 마세요. 김성환 씨 노래 아닙니까? 김성환 씨 노래가 참 인생살이가 묻어 있어요. 김성환 씨고 친한 줄 알고 또 이 노래를 준비했네. 아니, 김성환 씨가 인생살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예, 예. 예. 네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아, 묻지 마세요. 예. 제가 누님 때문에 그날 조개사에서 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최만석 씨의 두 번째 곡 묻지 마세요. 음악 주세요.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덜덜 말어라 물어보들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덜덜 말어라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 말으니까 너무 좋고요. 김성환 씨보다 미안하지만 조금 더 잘 부르네요. 김성환 씨 미안해. 아유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 씨, 성환이 형하고는 진짜 친한 아, 그러세요. 사이거든요. 제가 실버 카페, 청춘 카페에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내일 모레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행사도 하는데요. 솔직히 노래 부르면은. 아무개한 노래하면은 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가끔 듣거든요. 생각했잖아요. 아 근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적마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코끼리도 칭찬해주면 엉덩이 흔든다는 말로 다 해서 아니 정말 잘하시니까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향상이 됐어요. 우리 만석군께서. 그리고 멋도 내실 줄 알아. 올라가서. 여기 앉아서 지금 잘 계시다 올라가면 아주 그냥 몸을 흔들어 내시는 게 감사합니다. 흥이 많으세요. 캐리어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예. 자 새해 또 뭐 포부라든가 새해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고요 또 최만석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선배님 계시니까 아주 떨려가지고 전원주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떨려가지고 발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떠셔요? 아이 떨어요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네. 최만석 씨 새해에는 건강하고 또 지역 노원구에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최만석 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참 알아보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원체 봉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행복합니다. 네. 노래 부르는 모습, 저희 생활이 대단한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네. 최만석 씨의 끝곡 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게 이면정 씨 노래 아니에요? 네. 이면정 씨 노래인데요. 네. 요즘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뜻이 네. 또 뜻이 맛이 있더라고요. 또 여자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 아 그래요. 그래서 자. 한번 오늘 불려 보려고요. 예, 우리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유, 네. 이 그 여자의 마스카라가 이면정 씨인데 이 네. 남자가 이것도 소화하면 또 어떻게 들릴까? 글쎄요, 여자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0년 속아 10년 인생 그런 거라고 속절없이 웃고 마는 간 건너 새로운 여자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면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리려 하네 사랑
몇 번 이별 몇 번 인생 그런 거라고 흔들리듯 춤을 추는 강 건너 쓸쓸한 여자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면 마지막 젖은 담배 한숨을 지우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리려 하네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리려 하네